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제 아빠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의 고위직들이 자녀를 특별 채용을 한 것에 더해서 이제 형님의 백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중도 채용이 된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가 나올까 많은 사람들의 궁금함을 자아냅니다. 이 형아 찬스, 형님 찬스로 선관위에 중도 채용되고 채용 이후에 뭐 1년도 안 돼서 여러분들 그냥 초고속 승진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제 입에서는 그냥 뜬금없이 야 이건 범죄 집단이잖아. 이게 범죄 집단이지. 어떻게 이게 범죄 집단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또 뭐 감사원의 직무 감사를 거부해? 이런 이야기가 절로 떠오릅니다. 예, 모든 신문들이 이제 특종을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는데 예, 아빠 이어서 형아 찬스 의혹. 선관위 채용 이듬해 다들 여러분들 한 등급씩 예, 4, 5년 정도 걸려야 될 건데 1년 만에 다 7급은 8급은 7급이 되고 뭐 7급은 6급이 되고 이렇게 됐네요. 기가 찬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자녀 채용에 이어서 형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뭐 그러니까 범죄 집단인 거로 범죄 집단.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광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A씨의 동생 B씨는 현재 서울시역 기초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6급. 당초 B씨는 경기기초단체 8급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2014년 경기지역 기초선관위 경력 8급으로 채용됐다가 2015년 1월 1일 날 7급으로 승진했고 2020년 기준 8급에서 7급까지 승진 평균 소요연수는 5년 11개월이 걸리는데 1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초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이 동생을 채용할 당시에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좋은 직장은 좋은 직장인 모양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꿀단지 같습니다. 꿀단지를 절대 남하고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거죠. 꿀단지는 우선 아들 딸하고 나누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님 동생하고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아주 이런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박찬진도 전남 강진군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직후 6개월 만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고 송봉섭 사무차장도 예, 자녀가 보령시 8급 공무원의 충북 선관위로 옮긴 뒤 1년 3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얘기는 좀 늦네요. 그래도 끝발이 사무총장이 높으니까 사무총장 딸은 6개월 반 만에 여러분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 송봉섭 여러분들 또 딸은 8급에서 7급으로 1년 3개월 만에 그렇게 다 승진을 했네요. 참 꿀단지들 다 잘 빨고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동안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얼마나 이렇게 잘 밝힐 수 있을지 아직도 의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선거 관리와 관련된 그런 그 부패의 사슬 고리라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넓고 깊기 때문에 이런 감사 활동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끝나봐야 잘했다. 에이 그렇게 하려고 야단 법석을 지었냐. 이런 두 가지 평가 가운데 하나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요리를 조선일보 선관위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만은 예, 압도적인 다수가 99%가 4,800여 명이 정도가 설문조사에 의해 가지고
아니,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받아야지. 아니, 저기들은 무슨 뭐, 에? 대한민국 조직이 아닌지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1%니까 뭐 0. 몇 프로 정도 나왔겠죠.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남았나 이렇게 보니까 선관위는 자신들의 범죄 행각이 들통날까 봐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대로 방치하면 내년 2024년 총선도 부정선거 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또 한 분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 조작질을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다음 S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읍시다. U님은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가담자와 부역자들은 반드시 밝혀서 처벌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게 보통 시민들의 생각이고 애달픈 겁니다. 갈급함이고. S님은 제발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가장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A님은 선거관리위원회 당신들은 감사를 거부할 권리도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빠를 것입니다. U님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답입니다. 또 다른 U님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A님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랑 뭐뭐입니다. U님은 조작이 들통날 텐데 감사를 받을 수는 없겠죠. U님은 떳떳하지 못해서 감추고 숨고 거부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뭐 자녀 특별 채용이 몇 명이나 발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격가지인 거죠. 본질이란 것은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민국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를 어떻게 주물렀는지 그게 다 여기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표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그다음 여러분들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것이 도둑놈들 여러분들 예, 5권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기 다 이름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뭐 가방끈이 그렇게 긴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테니까 실무자들이니까 그냥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고 그렇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뭐 투표지 분류기 이런 걸 썼겠죠. 예. 그렇게 해서 표를 이동시키게 되면은 선거 끝나게 되면 그냥 당선자 몇 표, 낙선자 몇표 이렇게 발표하면 끝날 걸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한 기준이 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공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공개가 되니까 그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그야말로 선거 공직선거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마지막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을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결과물에서 뭐를 찾아낸 겁니까? 득표수를 이동시킨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게 선거구마다 특정 선거마다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이동시킨 그 퍼센테이지만 다른 일명 조작값, 설정값, 보정값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사람들 노태학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이렇게 지금은 고개 딱 쳐들고 그렇게 뭐 뻔뻔하게 다니는데 이 도둑놈들 시리즈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검찰 수사관들이 일독을 하고 그 피의자 이름들 혐의가 있는 자들 소환해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CCTV를 찍지 않더라도 CCTV보다 훨씬 여러분 CCTV는 해상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다 조작된 것이 다 여러분들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을 그냥 그 남아있는 것에는 착하게 표가 이동한 경로가 다 이렇게 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노태학 씨도 법과 공부를 해놓으니까 한양대학 법대를 다닐 때는 똑똑해가지고 수학 정석도 잘 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40년 정도 법 조문만 여러분들 다루다 보니까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과 숫자가 갖고 있는 그 가공할 힘을 본인들이 모르겠죠. 뭐 알아도 뭐 깔아뭉개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입신 출세를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마어마한 범죄 집단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선거마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후보별 가짜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도 결정하고 국회의원도 결정하고 시도지사도 결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결정한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다 까발긴 게 이 책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여러분들 과장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예? 숫자가 말하는 겁니다. 숫자가. 문과 출신들은 뭐 어떤 대충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인천광역시 연수의 민경욱 후보가 이런 관련됐던 그 재판정에서 천대엽과 조재현이 쓴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아주 대충 넘겼는데 훗날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단죄돼야겠죠. 의도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데 여러분들 공모를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뭐 나라는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청소 작업을 한번 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선관위 발 고위직 자녀 특별 채용이 선거 부정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동안 뭐 너무나 많은 것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자신의 노년과 아이들 세대의 그런 앞날에 결정타를 매길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부분을 자각하고 각성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제가 이 선관위 문제를 요즘에 좀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생명을 받고 난 나라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거대한 악이 그냥 횡행하고 이렇게 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혹시 이런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기 뜻하고 뭐 잘 맞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출세를 위해 가지고 말을 바꾸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새파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글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인생은 짧지만 제법 길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판가름 나죠. 박찬진이 이렇게 물러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박찬진이 여러분 이렇게 물러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러나지 않습니까? 악과 손을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중에 당하게 되죠. 노태학이 지금 건재하게 보이죠. 안 물러난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지가 안 물러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안 물러나가겠습니까? 노태학과 박찬진의 공동작품이 2022년도 6일 지방선거고 노태학 여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에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선거는 모두 다 뭐죠?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태학이 안 물러나? 안 물러난다고? 두고 봅시다. 안 물러나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